아니 원래 뭐지? 원래 92 피어났죠. 맞아, 정말 92 그거였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하는 옛날 운동이거든요. 진짜 아마 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어라운드 월드라는 운동 알아요? 벤치프레스가 상체 운동이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벤치프레스는 또 전신 운동이니까 벤치프레스 할 때 하체도 풀어줘야 돼요. 상체 하체를 다 풀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어깨. 어깨를 잘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등. 등은 사실 푼다기보다는 약간 활성화를 많이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벤치프레스 할 때 하지 않는 스트레칭 중 하나가 가슴 스트레칭. 가슴 스트레칭이 아니 가슴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하체를 크게 잘 만들고 훨씬 더 가슴에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가슴 근육이 더 많이 늘어났다가 수축하니까 가슴에 자극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가슴에 이제 파워도 세질 거고 더 많은 근육이 증가되니까 그리고 조금 더 가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냥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안정적으로 가슴이 열리면 열릴수록 어깨가 더 안정적인 꾸준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워밍업을 해볼 건데 워밍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요런 밴드가 있으면 좋아요. 밴드가 있으면 얘를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자꾸만 돌리죠. 이렇게 돌리는 거 많이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한 10번 정도 돌려주세요. 10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얘로 한쪽만 또 한 10번 돌려주고 그다음에 한쪽만 10번 정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깨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해주고 만약에 이런 밴드가 없다 그러면 헬스장에 가면 이런 조그마한 덤벨 있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덤벨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근데 이건 진짜 가벼운 걸로 해야 돼요. 진짜 가벼운 걸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90도를 세워서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이게 진짜 가볍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그래서 우리 어깨 안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그 근육을 조금 활성화시켜주고 자극을 시켜줘서 부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만 어깨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등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사실 등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제 생각에는 덤벨 풀어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덤벨 풀어버를 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누워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슴이 조금 덜 늘어나요. 저는 이걸 조금 스트레칭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해서 가슴도 열고 등도 더 열어줘요. 그래서 이 포즈에서 이게 사실 목이 조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늘려준다고 생각하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덤벨 풀어버릴 때 사람들이 많이 엉덩이를 많이 들썩들썩거려요. 근데 들썩들썩거리면 이렇게 되면 허리가 많이 안 늘어나거든요. 등이 많이 안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엉덩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등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보통 한 3세트 10회 정도 해주는 편이고 그렇지 하체는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뒤로 쭉 늘어난다 생각하고 그래서 얘는 늘리는 데 좀 더 집중하고요. 수축은 사실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슴 근육도 스트레칭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 근육 스트레칭 할 때는 이게 사실 약간 요즘 사람들은 안 하는 옛날 운동이거든요. 진짜 아마 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어라운드 월드라는 운동 하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이거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올드스쿨 이런 거 올드스쿨 느낌이 하고 약간 스트레칭인데 어라운드 월드라고 진짜 이름이 이런 운동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근데 이거 진짜 가벼운 분이라 해요. 얘를 이렇게 쭉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진짜 가슴이 시원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가슴이 풀어졌고 이것도 보통 한 3세트 10회 정도 해주고 일단 제가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뭔가 확실히 힘을 빼놓고 늘리고 싶은데 네.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치? 아니 근데 무게로 힘줘서 늘리는 게 더 근육이 잘 늘어나요. 힘 빼고 훅 늘리는 것보다 무게로 힘주면서 늘리는 게 그리고 그게 이제 모빌리티 가동 범위가 생기는 거죠. 다리 풀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누워있을 때 여기 앞에가 타이트해져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단단해져 있으면 이걸 못하니까 허리가 계속 굽어요.
우리는 이렇게 쭉쭉 다 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굽어 있으니까 덮으려고 하다 보면 허리가 이 한쪽이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럼 허리에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되고 여기를 풀어주는 방법은 이건 제가 항상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죠. 맨날 해야 된다고. 얘는 진짜 항상 맨날 해야 되는 스트레칭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우치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되게끔 해주시고 이거 이제 허리 굽으면 안 되고 허리 배 안으로 쏙 집어 나서 몸 일자로 쭉 펴진다고 생각하고 일자로 쭉 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면 하체까지 풀려요. 여기서 엉덩이를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후방경사를 일부러 만들어주면 좀 더 늘어나죠. 그렇죠. 위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했으면 어떻게 됐냐면 가슴이 열리고 등도 열리고 하체도 열리고 어깨도 열렸어요. 이제 몸이 다 확확확 열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가슴을 더 열어주면 좋아요. 근데 가슴이 더 열어주려고 하면 등이 조금 이렇게 수축되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등이 더 열어져요. 우리가 왜 라운드 숄더 같은 거 교정하는 그런 거 많이 보면 등 운동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등이 이렇게 잡혀 있어야 이렇게 가슴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가슴을 조금 열어줄 건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등을 이용해서 가슴을 올려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인버티드 로우라고 들어봤어요. 누워서 당기는 들어봤죠. 여기서 보통 이제 로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이런 거 뭐 여기서 이제 가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가슴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슴 가슴에 닿는 부위가 명치 정도 우리가 딱 바벨 내리는 포인트 그 부분에 이렇게 닿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되면서 가슴이 더 열리겠죠. 그러니까 등 잡아지는 힘이 더 커지니까 벤치프레스 할 때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만약에 자기가 슬링샷 밴드가 있다. 요새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런 슬링샷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이 슬링샷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벤치프레스 보조 장치인데 만약에 바벨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팡 밀어줘요. 그래서 중량에 도움이 되죠. 근데 반대로 무게가 없을 때는 내가 얘를 이용해서 등을 끌어당기면서 당겨야 돼. 얘를 저항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끼고 내 밥 원래 벤치프레스 하는 너비대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 얘를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얘가 조금 더 정확한 포지션에 지금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딱 하고 이제 벤치프레스를 해봅시다. 아 해볼게요. 그리고 슬링샷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 밴드 뭐지? 우리 어깨 풀 때 썼잖아요. 네. 이거 밴드 이렇게 한번 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벤치프레스 하면 되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죠? 슬링샷이랑 이렇게 잡은 다음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죠. 와 이거 솔직히 등에서 확실히 느껴져. 그래요? 등이 어깨랑 가슴은 원래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등으로 잡아 당기는 게 네.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등이 풀렸다 라는 게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가슴 터치가 네. 맨 처음에 좀 되게 안 되고 아직도 연습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가슴 터치할 때 되게 조금 유연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건 이제 등이 더 잘 잡아주니까 네. 더 안정된 포지션으로 내릴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딱 수축을 할 때 복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쭉 내릴 때 그때 등의 수축감, 등이 버티고 있는 그 느낌이 되게 안정감이 좀 더 느껴져요. 좋네요. 하나 더 바꿔줄게요.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오케이 둘 마지막 네. 가자. 오케이 밀었다 가자. 와.
이거 PR 아니에요, 완전? 네, PR입니다. 아니, 원래 뭐지? 원래 90이 PR. 맞아, 저거 90이 그거였는데. 대박이다. 97.5 3개. 이거 하면 아마 원RM이 제가 체크했을 때 108인가?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거의. 와. 덕분에. 벤치프레스 할 때는 워밍업을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가슴 열어주고, 등 열어주고, 어깨 열어주고, 다 열어준 다음에 등만 좀 수축시켜주고. 네. 그런 다음에 하면 정말 벤치프레스가 잘 돼요. 이렇게 항상 워밍업 하시고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근육 쓰는 느낌이 달라져서 그런 식으로 쓰고 하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스트레칭을 이렇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느낌의 차이가 그쵸. 확실히 수행을 할 때 동작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게 확 느껴져요.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맞아요. 몸을 다 열어놓으니까 길만 만들어도 그냥 깔짝깔짝 움직이는 거라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잘하셨습니다.